일요일인데 할 것도 없고 낚시나 갈까.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단 말이야. 아 3시? 그곳을 갈까? 그곳은 지금 가도 꽝이 없을 텐데. 아 갈까 말까. 그래! 결심했어. 네, 그래서 찾은 이곳 송추 낚시터입니다. 네, 아마 이곳을 자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올해부터 새롭게 조금 단장한 부분들이 있어서 소개도 해드릴 겸 또 이렇게 짧게 낚시도 한번 해볼 겸 이렇게 낚시터를 찾았습니다. 완전 흐리죠? 비가 금방 올 것 같고 네, 날씨도 많이 추워요. 이런 날씨에 고기들이 나올까? 어쨌든 뭐 고기도 잡고 새롭게 개장한 소식들 알려드리면서 오늘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추 낚시터 출발합니다. 가장 크게 변한 게 이거겠죠. 주말 손맛 낚시 금토일 공휴일 전날 개장. 이용 시간은 7시부터 20시 요금. 올해부터 향목어를 많이 방류하지만 네, 향어도 있고 잉어도 있어서 이제 먹어볼게요. 이거 몬크로스 올라운드 박스거든요. 근데 이거 200개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탁 분리를 해서 쓸 수가 있어요. 몬크로스 니퍼가 너무 좋아. 아 오늘은 몇 칸테 쓰지? 26? 네, 40 아니고 3입대 외대로. 야, 오늘은 비가 조금 오려고 해서 그런지 공기가 너무 좋아. 제가 자주 쓰는 이 정일품 신호조구사에 새로 나온 찌거든요. 이점등 찌인데 이거 보세요. 이그니스랑 똑같죠? 천하제일. 야 이거는 사장님이 의도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도 야 찌랑 낚싯대랑 완전 깔맞춤이야.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너무 예뻐요. 고기가 나오든 안 나오든 뭔가 이 비 오는 날 낚시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와 너무 추운데. 완전 그리고 맞바람이 지금. 멋있는 붕어 나왔습니다. 힛 멋있는 붕어. 네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리를 옮긴 이유는 바람이 지금 맞바람이 불어요. 근데 비가 와서 자꾸 저한테 들이닥치거든요. 채비를 바꿨습니다. 채비는 낚싯대도 아예 바꿨어요. 낚싯대는 여기는 이제 칸수 제한이 없거든요. 물론 옆에 낚시인 분이랑 조금 마찰이 없게끔 하는 게 가장 좋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지금 주변에 아무도 안 계실 때는 네, 지금 40대를 지금 바꿨습니다. 40대를 한번 살펴보면은 40대는 여기 뒤에 이거 뭔가 좀 다르죠? 이게 밸런스 캡이라고 해가지고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뒷마개고 무게는 지금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네, 이렇고 재원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바람을 피해서 이 자리로 왔는데 여기도 바람이 비바람이 몰아치네. 어우 고기가 깨끗해요. 아 붕어 아주 멋있는 찌올림. 좋았어 잇 멋인 붕어 좋았어. 그렇지. 모르가네. 야. 자리 옮기기 전에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잇 멋이 붕어 좋았어. 바람이 지금 많이 불죠? 근데 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이곳은 식당이 없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려면은 배달을 이용하셔야 되고, 또 여기서 한 1분? 네, 1분 정도만 나가면은 또 식당 거리들이 있거든요. 히트머신이 간다. 화장실 탐방. 화장실은 화장실 이거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옮겼거든요. 과연 진짜 자리를 안 타는지,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오늘은 이 자리에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옮기고 여기서만 할게요. 야, 날씨가 춥네. 아, 자리 괜히 옮겼나? 아니에요, 나올 거예요. 우선 천천히 기다려 볼게요. 한 마리는 잡겠지 뭐. 그러니까 꽝은 없다는 것만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어디에 앉고 자리 옮겨도 잡는다 이런 걸 보여드립니다. 꽝 안 친다. 아, 마지막 한 마리 딱 잡고 가고 싶은데. 아, 뒤에 올랑말랑 올랑말랑 하는데 안 올리네. 자, 지금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갔거든요. 아! 지금 떡밥이 한 두 번 정도 던질 것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무조건 잡아야겠는데 여기서. 아, 이 자리 옮겼다고 이거 꽝 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어느 자리에 가도 꽝이 없는 낚시터 이걸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세 번이나 옮겼지 않습니까? 아, 잡았는데. 아, 이 찌울림. 와, 완벽했는데. 뭐야, 힘도 꽤 쓰던데? 뭘까? 아, 타이틀 지켰다. 붕어 잡았습니다. 아, 찌울림 진짜 멋있었는데, 예, 못 찍었어요. 아, 어쨌든 타이틀 지켰습니다. 좋았어. 힛머신 붕어. 잘. 자, 마지막 정보입니다. 여기 진흥관이라는 중국집이 있고요, 막국수집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일 부대찌개 있거든요. 예, 여기가 가장 맛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로마트 있고, 그리고 바로 여기 앞에 이 햄버거 가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식당이 없어도 한 1분만 나오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타이틀 지켰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